스타킹이 10만 원, 20만 원 넘어가는 거 저도 옛날에 신어봤거든요. 편안하니까. 대박이죠. 지금 네. 신축성 보시면 어디 하나 불편을 그쵸? 끼는 부분 없이 편안하게 그리고 돌아오는 탄성을 보셔야 돼요. 기가 막혀요. 이렇게 아예 바디 전체를 왜 우리 청바지에도 라이크라 써서 정말 비싼 프리미엄지는 몇백만 원대로 까잖아요.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라이크라 이 안에 넣어서 정말 탄력 좋게 준비를 하는데 이 라이크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몸 잡아주는 이 바지니까 전체 쉐이핑 기능을 진짜 잘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지금 추석 내내 엄청 먹어요. 송편 다섯 개가 밥 한 공기래요. 저도 한 1, 2kg가 부은 것 같아요. 살 좀 더 쪘어. 특히 이 부위로 집중적으로 살이 찌셨던 분들은요. 이 팬츠 한 벌로 겉을 안 입어도 되거든요. 자, 1단계. 일단 이 안쪽에 뒤집은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쉐이핑 되는 이 밴드 아래 이 부분에 파워넷을 더 대어드렸어요. 진짜 왜 파워넷을 우리가 보정수호도 많이 쓰는 사양이잖아요. 그래서 아랫배까지도 네. 전체적으로 눌러주고 눌러주고 여기까지. 보정을 해주고 제일 그쵸? 중요한 거는 앞쪽만 뒤쪽만 옆쪽만이 아니라 360도 네. 전체적으로 그쵸. 고정을 짱짱하게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앞쪽에 파워넷 한 번 더 대어드리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이제 하이웨이스트거든요. 2단계는 약 20cm 광폭 쉐이핑으로 한 번 더 쫙 이렇게 아예 전판으로 이 뱃살 아랫배, 윗배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팬츠 하나로 보정을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마법 같은 팬츠가 이 팬츠고 그리고 4번째 단계는 이 딱 집중 요 부위에 우리가 이렇게 허리 둘레 튜브 라인 혹은 러브 핸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3단계로 320도 시크릿 슬리밍 밴드가 한 번 더 들어가요. 그래서 탁월한 이 부분의 탁월한 보정력이 아예 뒤쪽까지 다 들어가서 얘 겉을 안 입어도 돼요. 우리가 청바지에다가 좀 이 뱃살 나오는 것 같으니까 거들을 따로 입는 때도 있거든요. 얘는요 굳이 안 그래도 돼요. 오히려 그게 더 뚱뚱해 보이고 두꺼워지는 거고요. 그럼요. 자 그리고 엉덩이 쪽 라인도 얘기 드렸다시피 제가 좀 민망하지 여기를 한번 잡아볼게요. 라이크라가 들어가다 보니까 엉덩이 쪽도요 굳이 패턴 안 넣어놔도요. 물론 포켓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딱 힙스턴 탄력 있는 원단으로 기가 막히게 잡아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뒤집어서 보여드리지만 제가 입고도 있거든요. 정말 감쪽 같아요. 감쪽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저도 살이 찌고 이제 뭐 몸이 이제 30대 중반이 넘어가다 보니까 정말 어른들이 말했던 엄마가 말했던 그 뱃살 옆구리 뒷구리 어마어마하게 살이 찌더라고요. 근데 얘는 팬츠 원형 그대로 그 느낌인데 보정을 기가 막히게 해드립니다. 보이세요? 지금 완전 팬츠. 다른 거 필요 없이 저는 요 팬츠 하나로 블랙진을 멋지게 소화했는데 제가 요 배 있는 부분을 기존에 그냥 일반 청바지 입었던 이 느낌이랑 같이 비교를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니트가 다 좋아요. 이게 다 좋아.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짱! 이 부분 때문에 뱃살이 역없이 드러나더라고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다르죠? 같은 블랙 팬츠인데 다르지? 옷 태가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어머 저 살 어디 갔어? 얘 이만큼 올라와. 이만큼 쭉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출렁 났던 이 배가 여기서 완전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 배 걸려요. 여기서 이렇게 걸려. 저 배 엄청 나요, 이 배가. 근데 이 배를요 쭉 이 선에서 끝나자고 쭉 끌어올려주면 여기서 딱 그리고 뒷구리까지 완전 딱 매끈하게 360도로 쉐이핑. 그래서 이 립자임 있는 요 부분, 요 짱짱한 요 부분이 딱 걸리더라도 세상에. 딱 허리라인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배를 쓸어 담아서 정리를 해주는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허리 라인이 잘록하게 생겼어요. 뱃살 속, 허리 속,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옷 팬츠. 뭘로? 팬츠 단 하나로. 네. 팬츠 한 장만 입었을 뿐인데. 이 모든 효과를 누려가실 수가 있다면 안 내보실 이유가 전혀 없으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66이어서 우인 지금 화면 속에 와 뱃살 나랑 비슷한데. 77고객님. 77이세요. 그래서 66인 저를 필두로 해서 이제 77, 88 이제 사이즈 더 크신 분들은요. 진짜 더 기가 막힌 도움을 받아보실 드라마틱한. 수 있죠. 특히 상품평 작성해 주신 걸 이제 좀 쭉 읽다 보면요. 정말 77입니다. 88입니다. 와 두 번째 구매예요. 세 번째 구매예요. 이 바지 진짜 물건이네요.